그렇죠. 그 대신 햇보리밥을 드실 수가 있어. 햇보리밥은 또 맛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렇죠. 보리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곧장 또 장마잖아요. 이 장마 기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습도도 높고 온도가 높으니까 아. 이게 보리가 장마를 넘기고 난 다음에 약간 퀴퀴한 냄새를 만들기 시작해요.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딱 맛있는 보리, 지금 보리 계절이죠. 아니 근데 저는 그 식당에서 한혜 씨를 잠깐 만났는데 네네. 그래도 아직 좀 어리고 네. 그래가지고 뭐 별로 이런 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시켜가지고 계속 먹고 정말 잘 먹더라고요. 원래 보리밥을 그렇게 좋아해요? 아무래도 보리밥은 쌀밥하고 조금 다르잖아요. 그래서 먹을 때 식감이 좀 굴러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재밌어서 처음 먹을 때는 그냥 보리밥만 먹고요. 먹다가 이제 좀 비벼서 먹는 스타일입니다. 먹고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앞니하고 밑에니하고 이래가지고 좀 굴러가기도 하고 씹히는 네, 느낌도 재밌고 해서 보리밥 도망가는 거 막 잡고 아니 근데 진짜 네. 유기농 좋아하고 인스턴트 별로 안 좋아하고 예. 그러다 보니까 힙합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악하는 게 더 좋은데 심지어 제가 최근에 냈던 앨범 제목도 올가닉 라이프예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기농을 사랑하고 그쪽에 꽂혀 있구나. 네.